성령의 음성 주관 인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적인 보음사 이재록 목사의 설교를 통해 마음을 진리로 일궈서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드는 복된 삶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만민TV 시청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베드로가 순종 후 훈련을 받으면서 육신의 생각을 깨트린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성령받기 전부터 예수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성령을 받은 후에는 물고기가 물을 만난 듯 성령의 음성을 쫓아 성령의 능력으로 더 온전히 주님의 뜻을 행했습니다. 폭발적인 회개의 역사, 놀라운 치료의 역사를 나타내면서 초대교회를 부흥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미 마음이 성결한 베드로였지만 성령의 음성을 더 깊이 있게 듣는 훈련 과정을 거쳤습니다. 유구 흔적이라는 것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는 육의 흔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시간 동안 성령의 음성을 듣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려도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령 음성 듣지 못했던 분도 지금 이 정도까지 했다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해야 할 것이고 또 듣는 분들이 많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원래는 성령 받은 분이라면 무조건 다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결코 또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근데 오늘날 너무 어렵잖아요. 성령 음성 듣는 분들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밝히 깨달으시기 바래요. 그래서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고 적극적으로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과 밝히 교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백한 비진리와 양심의 악, 본성 속의 악까지 다 벗으면 더 이상 육신의 생각은 틈타지 못합니다. 명백한 비진리와 또 양심의 악, 본성 속의 악까지 다 벗어버리면 더 이상 육신의 생각은 틈타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마음도 생각도 이게 동시 작용을 하잖아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영으로 들어갈수록 육신의 생각이 점점 흐려져요. 없어지기 시작을 해요. 아주 영으로 들어가 버리면 육신의 생각이 그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생각이 틈타려고 하지 않아요. 불어 내가 틈타려고 애쓰기 전에는
틈타지도 않고 또 애써도 틈타지 않는 과정도 있어요. 원형으로 여러분 들어가 버리시면 정말 생각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는 이런 단계도 있다고 전에 말씀드렸죠.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들을 수 있지요. 그런데 악을 버리고 성결되어도 유구 흔적이 남아 있으면 성령의 음성을 헤아리는 깊이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유구 흔적을 악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것이 남아 있으면 성령의 음성을 더 깊이 있게 듣기는 어렵지요. 유구 흔적이란 간단히 말해서 영으로 변화되기 전에 갖고 있던 성품이나 기질, 지식 등이 흔적처럼 남아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합니다. 옷을 빨아도 찌든 때는 잘 안 집니다. 옷감에 자국이 남지요. 유구 흔적은 바로 이런 자국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지식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비진리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건 이미 다 버렸고요. 이미 그런 지식은 다 깨트려 버렸죠.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사람의 사고방식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지식을 말합니다. 어렸을 때 경험한 충격적인 일이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경우를 예로 들 수가 있지요.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유구 흔적으로 인해 순간 하나님의 뜻을 깊이 헤아리지 못한 사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할례자들, 곧 율법을 중시하는 유대계 성도들이 오자 그들을 피해 떠나버린 것입니다. 시시비비 하기가 싫은 거예요. 유대인의 율법은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을 금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율법주의적 유대인들에게 괜한 정죄받기를 원하지 않았지요. 이때 베드로가 어떤 악이 있어서 이런 행동을 보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전에 주님의 명을 받고 이방인 고넬료를 찾아가 복음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을 전도하기는 처음이었지요. 베드로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보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의 뜻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에 자신의 의를 고집하지 않고 주님의 뜻에 순종했지요. 이런 베드로가 새삼스레 주님 뜻에 불순종을 하려고 했겠습니까? 그럴 마음이 없었습니다. 다만 유구 흔적이 순간적으로 작용한 것이었지요. 베드로는 평생 율법을 지키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또 초대교회의 머리가 되어서는 이 율법 때문에 적지 않은 논쟁과 분쟁에 시달려야 했지요. 어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도 몸에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방인도 구약의 율법대로 살아야 한다면서 성도들을 시험에 빠뜨리기도 했지요. 오늘날 만약에 이런 이들의 주장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 이방인들은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 힘들 것입니다. 아, 저라면 너무 별거 아니겠는데요. 초신자 때부터 뭐 저라면 별거 아닌데 아마 대부분이 너무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쉽지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고기도 마음대로 못 먹죠. 고기 뭐 종류 뭐 이런 것도 성경에 가증스럽다 한 것은 또 먹어서는 안 되죠. 그대로 주장대로라면. 근데 성경은 우리 이방인에게는 허용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주님을 영접한 유대인들에게는 허용이 되지 않아요. 유대인이라도. 왜? 그는 어려서부터 태어나서부터 율법대로 살았어요. 조상들도 그러고. 그러니까 그건 몸에 배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능히 지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키면 오히려 복이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키도록 돼 있고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전혀 생소한 거예요.
근데 이거 이런 것까지 지키려고 하면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한 거죠. 왜 무슨 가증악을 먹었다고 해서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뭐 돼지고기 먹었다고 해서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가증스러움까지 다 못 먹게 해버리면 신앙생활이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이방인에게는 허용이 된 거죠. 저도 아는 것은 참 안 먹습니다. 성경이 이건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초신자 때부터 안 먹어지는데요. 그러나 먹는 건 또 있어요. 뭐 새우 같은 거는 그거 안 먹어야 되는데 이게 반찬에 어디 새우 안 들어간 데가 있어야지. 이거 다 찾다가는 뭐 배추김치 뭐 안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그런 건 먹어요. 그러나 특별히 뭐 돼지고기 이런 거는 안 먹죠. 먹었다고 해서 죄라는 건 아니에요. 또 지킬 수 있다면 지키는 게 더 강한 거니까 그렇죠. 예. 이런 율법적인 의와 지식 그리고 율법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경험들이 순간적으로 그의 판단과 행동에 영향을 준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결국 성령의 역사 속에 이런 유구 흔적도 벗어나갔습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참 우리나라 그 많은 교단들 중에도 이게 장로 유전을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 이제 장로 유전에 맞지 않으면 참 이단으로 정죄하는 이게 오늘날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너무 마음 아픈 일이 많아요. 이게 성경대로 살면 간단한데 성경대로 하냐고 저 율법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구약에도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고 안식일도 자기들이 만들어가지고 백미대상 뭐 나가면 안 되고 다 자기들이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어기면은 안식을 어겼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손 마른 자를 치료해 줍니다. 그 아픈 자를 안식일날 치료했으면 이 선한 일이고 좋은 거 아니에요? 어디 구약에 안식일날은 아픈 사람 치료해주면 안 된다. 저 구덩이에 빠진 사람 건져주면 안 된다. 그런 율법이 어디 있었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만들어놓고 장로 유전을 만들어놓고 그걸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기면 안식일 오겠다고. 베드로는 결국 성령의 역사 속에 이런 유구 흔적까지 벗어나갔습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성령과 하나 되어 담대히 복음을 전했지요. 아주 미묘한 차이를 보이는 두 가지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지요. 그가 순교할 당시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순교에 관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순교할 즈음 베드로는 로마에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세속적인 권력가들은 대부분 베드로를 싫어했습니다. 설교할 때마다 늘 거룩한 삶을 강조했기 때문이지요. 마침내 권력가들이 베드로를 잡아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베드로에게 로마를 빠져나가라고 권합니다. 당시 베드로는 기독교의 대표적인 지도자였으므로 그가 잡히면 복음 전파에 타격이 크리라 여겼기 때문이지요. 베드로는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로마를 탈출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봐요. 일단 이게 이런 게 육신의 생각인데 육신의 생각은 얼마나 그럴듯해요. 베드로가 지금 이 복음 전파자의 그래도 머리급이에요. 이 사람은 말 한마디 의견 하나에 따라서 참 이렇게 판결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머리급 위치에 있는 사람. 이게 옳다면 옳고 그러다면 그럴 수 있는. 그리고 이 니드격의 베드로 또 주님의 수제자인데 이거 복음 전파다 잡히면은 복음 전파 큰 손실이 되고 우리 기독교 큰 타격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로마를 지금 벗어나게 한다 이 말입니다. 탈출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아니면 지금 잡히기 직전이고 위험하니까. 육신의 생각은 항상 이렇게 좋아요. 좋게 보여요.
사도 바울이 육신의 생각 동원해서 했던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육신의 생각을 따라 하는 분들, 이거 참으로 하나님 사람들은 해서는 안 됩니다. 육신의 생각을 동원 자체를 하지 말아요. 사업하시는 분도 오랫동안 하나님 사랑하고 참 한다고 하지만 오랫동안 참 연단을 받고 있다고 하면 한번 생각해 봐요. 영으로 빨리 들어가서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지 않고 사업도 해야 된다는 것을 깨우쳐야 참 이제 사업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 노마를 탈출합니다. 노마를 막 벗어났을 즈음이었습니다. 눈앞에 주님께서 마주오고 계신 것이 아닙니까? 주님을 다시 뵙는 것만으로도 베드로가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주님이 오시니까 바로 무릎을 꿇죠. 무릎 꿇고 주님을 맞을, 또 안아주면 이제 안길, 이런 이제 자세였는데,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를 본체만 채 그냥 지나쳐 가십니다. 베드로에게 사랑하는 제자야, 그동안 얼마나 수고가 많았느냐. 지금 빨리 위험을 피해 도망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지요. 이에 베드로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여쭈었습니다. 그 유명한 말 아닙니까? 기독교의 유명한 말.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저 코바데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자 주님은 베드로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치러 노마에 간다고 하셨지요. 이에 베드로는 가던 길을 돌이켜 다시 노마로 갔습니다. 순교하더라도 노마에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의 뜻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 깨닫자 바로 돌이켜 간 것이죠. 그는 결국 붙잡혀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이르렀죠. 자신은 주님처럼 십자가를 바로 칠 자격도 없다며 거꾸로 매달아 달리기를 자청했습니다. 십자가를 거꾸로 이렇게 달린다고 하면 피가 역류하기 때문에 고통이 더 크게 가중되는 겁니다. 그런데 난 주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을 자격도 없다. 거꾸로 매달으다고 해서 십자가 처형을 받았지요. 이렇게 겸손히 십자가를 거꾸로 치고 순교하여 주님 품에 안겼지요. 그가 로마를 떠나려고 했던 것은 유구 안일함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주님 뜻에 불순종할 마음도 아니었고요. 어찌하든 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은 더 깊었습니다. 사랑하는 수제자의 순교의 피가 뿌려짐으로 로마의 무수한 영혼이 구원받는 공의를 이룰 것을 아셨지요. 로마에서 순교의 피를 흘려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장차 이제 로마가 기독교 세계를 지배하다시피 하는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인도의 도마에, 제 주님의 제자인 도마의 순교의 피가 전에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랬습니다. 그 피값을 네가 이번 성 인도 성회 때 찾아놓으라고. 그래서 수백만의 그런 인파가 모이게 하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개종하게. 도마에 흘린 피가 값없이 흘려진 게 아니라 이 말. 그 피값을 찾으셨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수제자의 순교의 피가 뿌려짐으로 로마의 무산 영혼이 구원받을
받는 공의를 이룰 것을 아셨고 또한 그 때가 베드로에게는 순교의 시점으로서 가장 적절함도 아셨고요. 순간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만 보고도 베드로는 이내 주님 마음을 헤아렸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곧바로 돌이켜 주님의 뜻을 따랐지요. 그만큼 베드로는 주님과 하나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 속에 똑같은 음성을 듣고 똑같은 환상을 본다 해도 사람마다 해석을 달리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헤아리는 깊이가 다르기 때문이지요.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바울과 다른 일꾼들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이 깊이가 달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가이사랴를 방문합니다. 그곳에서 빌립 집사를 비롯한 가이사랴의 성도들을 만났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바울이 유대인에게 결박되어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는 장면을 봅니다. 이 말을 전해드는 바울의 일행과 가이사랴 성도들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권했지요. 여러분이 이제 똑같은 그런 형편이 있다고 해봐요. 처지와 함께.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제가 이렇게 가는데 환상 보니까 어느 나라 가는데 거기서 잡혀가지고 뭐 감옥에 가는 걸 보여준다고 해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당회장님 이번 성교회를 가지 마세요. 위험하다고 그래도 위험하는 거 가는데 이렇게 잡혀서 이렇게 참 감옥에 가르신데 이번은 가지 마세요. 뭐라고 고면할 수 있잖아요. 또 울면서 간절히 권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고 자신의 의지를 단호히 밝혔습니다. 그도 위험한 거 알아요. 예루살렘 가면은 위험하고 이런 거 다 알아요. 근데 또 정확하게 예언하는 또 환상을 보는 이의 입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위험을 피하고자 하면 예루살렘 안 가면 되는 거죠. 안 잡히고 감옥에 안 가려면.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 원래 계획했던 그대로 관찰해 나갑니다. 아가보는 전에도 성령의 주관을 받아 천하에 큰 흉년이 든다고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었지요. 그만큼 아가보는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의 음성을 해석하는 깊이는 사도 바울에게 미치지 못했지요. 또 가이사랴 성도 중에는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해 예루살렘에서 이주해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지요. 그러나 이중 어떤 이들은
그 핍박의 경험 때문에 바울은 예루살렘 행을 만류했습니다. 자신들의 경험에서 비롯된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깊이 헤아리지 못했지요. 반면에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깊이 헤아렸기에 생명을 잃는다고 해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쪽을 택했던 것입니다. 생명을 잃는다고 해도, 그러나 생명을 잃는다고 바울사도 믿지 않았을 겁니다. 왜? 로마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아는데, 로마가 전도하는 게. 그런데 생명을 잃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죠. 바울은 결국 예루살렘으로 갔고 유대인들의 고소로 체포되어 로마로 보내집니다. 현실만 보면 더 널리 전도할 수 있는 길이 막힌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잡혀 있을 때 꿈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셨지요. 이 말씀대로 바울은 로마로 수송된 후 죄수의 신부님에도 셋집에 거하며 2년간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뜻이기 때문에 죄인인데 그것도 로마까지 좀 잡혀서 지금 후송되어 갔어요. 그것도 기독교 핍박받고 이렇게 잡아 죽이는 그때 그것도 기독교의 머리고 그런데도 이렇게 자유롭게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역사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면 안 될 것도 되고 될 건 더 잘 되는 거고 상관없는 거예요. 무슨 아버지 뜻이면은 그러니까 뭘 하든 생각 동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저는 해외 선교도 많이 경험해봤지만 얼마나 많은 난관이 있는데요. 원수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얼마나 방해하겠습니까? 또 언론이 방해하겠습니까? 나라에서 방해하겠습니까? 그런 모든 방해 다 믿음으로 극복하고 감사함으로 해서 그래 이루어서 아버지 크게 영광을 돌리고 수많은 이들을 개종시켜 나온 거예요 지금까지. 조금이라도 생명을 두려워했다면 못하죠. 두려워한 적이 없어요. 아버지 명하시면 무조건 순종하고 같은 것이지 생각 동원을 하질 않아요. 생각 동원하면 힘들어지죠.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간 때는 로마에서 극심한 기독교 박해가 일어나기 직전이었습니다. 이 중요한 시점에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복음을 정립해 주고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해 주었지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행을 택할 당시 바울에게는 더 이상 자기 지혜와 소신을 따르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유구 흔적까지 다 벗어버린 그는 어린 양 예수님께서 잠잠히 십자가를 치셨듯이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원 구원의 갈급함에 이끌려 갈 뿐이었지요. 이처럼 유구 흔적을 발견해서 벗어버리려면 범사에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어떻게 행할 때 더 실한 열매, 더 많은 열매가 맺히는지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궁구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로마서 12장 2절 후반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차원이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십니까? 사업하시는 분도 다 마찬가지고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렇게 일일이 분별하면서 하는 분이 얼마나 있어요? 더군다나 성령의 음성을 왜 못 들어요? 분명히 성령은 알려주셔도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걸요? 여러분 대다수가 그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베드로는 우리 주님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그냥 달리는 것도 죄송해서 거꾸로 매달렸는데,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그냥 거꾸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령의 음성을 순종할 수 있는 것도 순종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동거래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형제끼리 동거래지 말라고 해마다 저는 강조합니다. 이로 인해 오는 폐단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개척 때부터 강조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 형제의 동거리. 그럼 이 성령의 역사 안 해요? 하면 안 된다고? 역사 안 해요? 합니다. 그만큼 다 내 들었는데 왜 역사?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합니다. 믿음의 형제의 동거리 하면 안 된다고 깨우쳐 줍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음성은 자기 유익과는 안 맞거든요. 왜? 내가 그렇게 하면은 이자도 많이 주고 한다는데. 돈 벌 길인데.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무시해버리고 순종하지 않고 거역해 나갑니다. 그 이제 결과는 엄청난 참 피해를 오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한 가지 한 가지. 여러분의 어떤 목적 달성 또는 유익을 위해서는 성령의 음성을 무시해버리고 아니면 거역한다면 성령의 음성을 거역해버리고 행해 나왔다 이 말은 지금까지 신앙생활.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그렇게 해왔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결과. 그러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그렇게 가르쳐줘도 영으로 못 들어오고 온영으로 못 들어오는 거예요. 영으로 들어오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일일이 뭐 비유들을 설명하면 뭐 끝도 없죠. 끝도 없어. 자, 이런 차원이 되어야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차원이 되어야 열매도 내고 더 실한 열매, 더 풍성한 열매를 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밝히 또 깊이 있게 듣기까지는 이처럼 단계단계를 밟아가야 합니다. 이 과정에는 당연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노력도 필요하지요. 자신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만큼 더 신속하게 단계 단계를 밟아 나갈 수가 있습니다. 초기에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아무래도 많지요. 그럴 때는 그 일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마음에 새겨서 좋은 경험으로 삼으면 됩니다. 저는 초신자 시절에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대배 시간에 말씀을 듣던 중 모 전도사님에게 3만 원을 구제하라는 마음의 주관이 왔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성령의 음성을 처음 이제 분별하는 때입니다. 처음 아 성령의 음성이 이거구나 하고 분별한 때예요. 제가 초신자 때예요. 이에 하나님 제게 알려주신 대로 3만 원을 구하여 전도사님께 갖다 드리겠습니다 하고 제가 마음에 이제 품었죠. 이게 저는 대예배를 통해서 성령 음성 듣는 법을 훈련시키셨어요. 대예배 들었는데 목사님 설교 듣는데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아, 누구 전도사님에게 그 이 전도사님인데 지금 이제 목회하는 목사님 전도사님에게 3만 원을 내가 갖다 드려야 되겠다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오니까 그렇게 해야겠다고 또 마음에 정했지요. 그러나 예배가 끝나 성전을 나오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현실만 보면 당시 제 형편에 3만 원은 큰 돈이었습니다. 지금부터 35년 전 이야기란 말이에요. 35년 전 이야기. 저는 그 당시 또 부채가 있는 때니까 3만 원은 큰 돈이었어요. 그 당시는. 내가 3만 원이 있으면 주겠지만 이 돈을 어디서 또 구해다 줘야 되는 거예요. 나보다 그분 가정형편이 더 나아 보이는데 잡념이 들어오면서 엉뚱한 생각을 했나 보다 하고 이 일을 마음에서 지워버리게 되죠. 그런데 다음 날 그 전도사님의 장모 되시는 권사님이 저희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저희는 시장 쪽에 살고 하니까 또 이제 성도님들이 저희 집은 잘 놀러 들어오세요. 야, 이제 권사님이 자주 이제 들리시는데
오셨어요. 딸이 밤중에 진통을 하는데, 아기 낳게 진통을 하는데 병원에 데려가려고 하는데 3만 원이 없어서 애를 먹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밤중이니까 이 3만 원을 구하지 못해서 애를 먹었다는 거예요. 어찌어찌 돈을 구하여 병원에 가긴 했지만 너무 늦게 간 탓에 난산 끝에 겨우 아이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이제 충격도 받았지만, 아, 그것이 성령의 음성이구나. 또 얼마나 정확해요, 액수가. 난 3만 원 도와주고 싶었는데 권사님 와서 3만 원을 구하려고 밤새 애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늦게 가서 잠늦게 감으로 난산을 했다고. 그때부터 이제 저는 이제 심각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 그때 왔던 그 마음의 주관, 이것이 성령의 음성이고. 그래서 생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생각으로 오는 거, 그게 이제 생각으로 오는 거. 그럼 성령의 주관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생각이 또 동원돼요, 와요. 라고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거. 이게 생각이구나. 그래서 이제 생각, 아, 주관은 마음에 이렇게 왔구나. 생각은 머리로 이렇게 오는구나. 저는 그 한 가지를 놓고 많이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그런 건이 두 번, 세 번 이렇게 계속 주시는 거예요, 또. 그런 훈련을. 그게 성령의 음성 듣게 하는 훈련이신 거예요. 아, 제가 두 번째까지도 아마 순종을 못 했을 거예요. 두 번째도 그런 비싼 일인데, 그때도 현실로는 어려워서 순종을 못 했어요. 그 세 번째는 제가 순종을 했던 걸로 기억해요.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순종이죠. 이제 아니까, 아, 성령의 음성은 이렇게 오는 것이고 생각은 이렇게 오는 것이구나. 구분이 되더라고요. 내가 돈을 마련해서 가져다 드렸다면 가족들이 밤새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일이니 돈을 예배에 놓으셨을 테고 어떻게든 순종했다면 하나님께서는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축복을 주셨을 텐데 이런 생각들이 스치면서 후회한 기억이 납니다. 근데 뭐 권사님도 가난했고요. 권사님도 뭐 혼자 사시는 분이고 그 아들은 군대가 있었고 제가 건축 작정할 때 부흥사업 작정할 때 제가 이제 30만 원 작정, 기도원장이 30만 원. 나중에 따로 앉았는데 딱 일치가 되더라고요. 저는 그 당시 30만 원 엄청 큰 돈이에요. 만 원도 큰 돈이에요. 애들에게 100원짜리 한 장 주기 어려운 때예요. 큰 돈인데 마음에 주관하니까 했어요, 작정. 뭐 끝나고 오니까 기도원장도 30만 원. 근데 그때 그 권사님이 100만 원을 했어요. 다 놀랬죠. 권사님은 뭐 돈 버는 것도 아니고. 근데 100만 원을 작정하신 거예요. 믿음이야 좋으신 분이죠. 항상 교회에서 기도로 사시는 분이고 기도로 사시긴 하지만 목포 가지고 왔다 12시 왔다가 1시간쯤 하다가 주무셨다가 새벽 되면 새벽 예배 때 일어나셔가지고 목사님 나 철회하고 갑니다 하고 가시는 분이지만 그래도 그렇게라도 기도하는 분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지켜봤어요. 하나님이 이분에게 어떻게 축복을 주실까. 그런데요, 이분이 너무 이제 작정해놓고 못 내니까, 뭐, 이렇게 병원마다 이제 아랍으로 가면 갖고 뭐 전주인가? 전주인가에 될 거예요? 맞죠? 어디 병원에서 이렇게 눈을 빼서 파는 데가 있다고 듣고 간 거예요. 누나를, 한쪽 눈을 빼서 팔아서 작정했던 거 드리려고.
근데 병원에서 안 받아준 거예요. 그럴 수는 없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못 드리고 그렇게 애를 먹고 계셨는데 그 아들이 이제 군대 간 아들이 그 당시 뭐 하여튼 컴퓨터 뭐 하여튼 타자기 뭐 이쪽으로 방면 예? 타자였죠? 그 방면으로 해서 기술을 배운 거예요. 아까 유능한 기술자가 돼가지고 나와가지고 아주 좋은 회사에 딱 들어간 거예요. 그 당시 그런 기술자가 많지 않을 텐데 좋은 회사에 딱 들어간 거예요. 월급도 뭐 굉장히 많이 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버려가지고 100만 원을 다 해서 이렇게 준 거 봤어요. 회사에도 너무 인정을 하고 필요한 사람으로. 가볼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100만 원 작정을 딱 드린 거 봤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주셨구나. 작정한 것도 드릴 수 있게 하시고. 네, 저는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된 때의 이런 일들입니다. 이 일을 비롯해서 여러 차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크고 작은 훈련들을 통해 성령의 음성을 밝히 더 깊게 들을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지요. 처음에만 이런 과정만 이제 훈련 잘 거쳐서 이렇게 음성 듣는 걸 확실하게 생각과 음성을 분별만 하면 그 다음에는 쉬워요. 이게 문제는 100% 순종할 자세여야 하는 거죠. 이웃 따지고 이건 어렵고 뭐하면 불순종 그게 아닌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는 이 자세가 중요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성령 음성 역사 들을 수도 역사하고 듣는 게 하나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금방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순종할 자세니까 아 이건 뭐 어렵고 이건 돈이 많이 들어가고 뭐 손해가니까 이건 못하겠다 이런 사람은 안 되지만 크든 적든 무조건 하나님 뜻이다면 순종해 간다 이런 마음은 사람은 바로 성령 음성 듣는 거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밝히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일서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나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듣는 분은요. 두개 가서 상담할 것도 없어요. 왜 내 안에 성령이 밝히 조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데 누구에 상담하고 일일이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누구에 가르침 받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밝히 알려주시기 때문에. 여기서 기름 부음은 영적으로 성령의 임재를 뜻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영적으로 주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을 받았음을 의미하지요. 여러분은 성품, 지식, 경험, 믿음의 분량, 삶의 환경도 각각 다릅니다. 그럴지라도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고 순종하려 하면 성령님은 이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가장 알맞은 답을 가르쳐 주십니다. 차별이 없어요. 나는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차별이 없어요. 어린아이, 어른 차별하지 않으세요. 뭐 장로, 저기 뭐 초신자, 뭐 집사 차별 안 하세요.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 뜻이면 무조건 순종할 마음으로. 그래서 순종이 가는 사람들.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나가고 영삼에 들어가는 이런 사람들은 성령의 음성인데 주관받는 게 전혀 어려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 그래야 영으로 들어가 봐요. 그때는 이게 성령의 음성인가 생각인가 할 필요가 없어요. 내 주관받는 모든 것이 성령의 주관이니까. 주관이니까. 범사에 그 답을 밝히 드러나가셔서 형통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에 주옵소서. 믿음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고 성령의 밝은 음성 인도 주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비진리다 버리고 오직 영으로 읽으며 또 하나님 말씀이라 무조건 순종해 간다고 하면 내 안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무조건 아멘하고 순종해 간다고 하면
이것이 한 번이 두 번, 두 번이 세 번 되면서 더 밝히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고, 아버지, 그래서 신속히 다 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며 온 영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큰 깨우침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밝은 음성 인도받아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만민TV,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란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신종 플루를 비롯한 모든 신종 질병과 변종은 물러가라. 깨끗함을 입을 지어다.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케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 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 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귀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 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 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받았노라, 축복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의 음성 주관 인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아시는 성령은 우리 마음을 성전 삼아 마음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매 순간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범사에 형통하고 어떤 길이든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적인 보훈사 이재록 목사의 설교를 통해 성령의 음성과 주관에 늘 순종하여 늘 성령의 인도를 받는 복된 삶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명백한 비진리와 양심의 악, 본성 속의 악까지 다 벗으면 더 이상 육신의 생각은 틈타지 못합니다. 악을 버리고 성결되어도 유구 흔적이 남아 있으면 성령의 음성을 헤아리는 깊이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유구 흔적이란 간단히 말해서 영으로 변화되기 전에 갖고 있던 성품이나 기질, 지식 등이 흔적처럼 남아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 똑같은 음성을 듣고 똑같은 환상을 본다 해도 사람마다 해석을 달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유구 흔적을 발견해서 벗어버리려면 범사에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차원이 되어야 열매도 내고 더 실한 열매, 더 풍성한 열매를 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성령의 음성을 밝히 또 깊이 있게 듣기까지는 이처럼 단계 단계를 밟아 가야 합니다.